배드민턴은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20년, 22, 막 23년 뭐 이 정도 함께 했던 그런, 일단은 제 현재에서 지금도 배드민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드민턴이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배드민턴에 발전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In April this year, 31-year-old Sung Ji-hyun announced her retirement as well as an immediate career switch. Not ready to walk away from the sport, Sung, who joined the Korean national team at the age of 18, embarked on a new journey as coach of the women's singles team. 일단 선수 때도 항상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도 교육자시고 아버지도 이제 대표팀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셔서 이제 언젠가는 그 길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또 자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Sung's coaching career took off in the best possible way. The camaraderie that she enjoyed with the players was clearly evident as the 2010 Yuba Cup winner guided her team in recapturing the esteemed women's team trophy. 일단은 선수 때와 지도자일 때의 느낌이나 뭐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지도자가 돼서 다시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느낌도 다르고, 또 이제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여자단식 파트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단식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During her 13 years in the national team, Sung won 13 tour titles as Korea's leading women's singles player, with many highlights that remain etched in her memory.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기는 이제 2010년 우버컵에서 이제 금메달을 또 땄었고, 어렸을 때 시절. 그리고 이제 2017년 또 수드리만컵에서도 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게 이제 가장 단체전에서는 가장 그게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세계 큰 대회에서는 메달이 없다 보니 좀 세계 개인전에서도 3등을 했던 게 가장 저한테는 큰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많은 대회가 있었지만 좀 이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코리아 오픈도 있겠지만 타이페이 오픈, 그 대만 오픈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국제대회에 나와서 처음 우승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기 전까지의 마지막 우승이 대만 오픈, 타이페이 오픈이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On the personal front, Sung married her teammate and singles ace Son Won-ho in December 2020, but with work still taking priority in their lives. 결혼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신혼 생활을 함께 즐겼어야 되는데, 이제 같은 이제 소속 팀이 다르게 되었었어요. 그 완 오빠는 밀양시청이었고 저는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시간이 거리가 되게 운전해 갖고 한 5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 부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대표팀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더 만나기 힘들게 되었고, 오빠는 아직까지 이제 선수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